온라인 경마 정보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1경주 오늘의 첫 번째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시작과 함께 9마리 가운데 2번 일출골드가 다나카 기수와 앞서 나오는 초반입니다. 바로 옆에 3번 호호바 유광희 기수와 뒤쪽에는 안쪽에 1번 용비천왕 송경윤 기수와 함께 바깥쪽으로 8번 동부최강과 정도윤 기수 그리고 10번 승리깃발과 진겸 기수가 따라가면서 5마리가 선두권 그룹 중위권에는 5번 눈부신길 김태희 기수와 함께 선두권 그룹을 쫓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안쪽에 있는 6번 해피노던과 권호찬 기수 바깥쪽에 9번 터보여걸과 김어수 기수 기수 7번 성실 챔피언과 전진구 기수가 가장 뒤쪽에 있습니다. 뒷직선 주로 지났고 이제 첫 번째 코너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인코스 2번 일출골드 바로 옆으로 3번 호호바 그리고 8번 동부최강 10번 승리깃발까지 4마리가 함께 일직선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곡선 주로 지나고 있는 현재 일출골드 호호바 그리고 동부최강과 승리깃발 그 뒤에는 1번 용비천왕 5번 눈부신길 6번 해피노던 9번 터보여걸과 7번 성실챔피언 순입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도 지났고 직선 주로로 진입했습니다. 많은 말들이 뭉쳐있는 가운데 안쪽에 2번 일출골드 다나카 기수 바깥쪽에 10번 승리깃발과 진겸 기수가 달리고 가운데 3번 호호바 유광희 기수가 있습니다. 바깥쪽에 5번 눈부신길고 김태희 기수와 함께 속도를 올려보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7번 성실 챔피언과 전진구 기수입니다. 200m 남은 직선주로 선두 싸움 두 마리 5번 눈부신길과 10번 승리깃발 김태희 기수와 진겸 기수가 달립니다. 눈부신길과 김태희 기수가 살짝 앞서 있는 모습 김태희 기수와 함께하는 눈부신길 그대로 결승선까지 가장 먼저 도달했습니다. 1200m 국산 6등급 서울의 1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최강타임과 4번 유수부쟁선 3번 정성바이스 3마리가 먼저 앞서 나오고 바깥쪽에서는 9번 프린스데이가 치고 나오면서 선두그룹 끝자락 4위권 가세합니다. 안쪽에 1번 성실여거리 5위로 5번 샤인볼트가 6위로 달리는 가운데 바깥쪽 8번 투에이스가 7위권 6번 스터닝서브와 7번 유테이크가 하위그룹 형성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2번 최강타임입니다. 1마신차 앞서 있는 2번 최강타임 3번 정성바이스가 2위로 따라 붙고 4번 유수부쟁선이 3위 자리 지켜내고 있습니다. 4위로는 9번 프린스데이 5위로는 5번 샤인볼트가 여전히 지켜내는 가운데 2번 최강타임이 격차를 2마신 이상 벌려내면서 4코너를 돌아 직선주로 먼저 바라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잡아인 2번 최강타임이 단독 선두 지킵니다만 안쪽에 9번 프린스데이가 치고 나면서 2위권까지 등장해 있습니다. 안쪽 9번 프린스데이와 정정희 기수 바깥쪽에는 2번 최강타임과 김성현 기수 두 마리 팽팽한 가운데 한가운데서는 3번 정성 정성바이스와 빅토르 기수도 치고 나오고 뒷선에는 5번 샤인볼트와 장추열 기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쪽에 9번 프린스데이를 넘어서는 2번 최강타임입니다. 2번 최강타임 바깥쪽에서 선두 군칙에 나서 있으면서 2번 최강타임과 함께 김성현 기수 이번 경주 가장 먼저 결승선을 밟습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2경주 1200m 어린 말들의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초반 2번 방탄의 전사 우에다 기수 다소 뒤쪽에서 출발하는 가운데 초반에 뒷직선 주로에서 치고 나오는 1번 레몬빛 김태경 기수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레몬빛이 선두로 이끌고 있고 그 뒤에는 10번 로맨스 블루와 김태현 기수 5번 오픈스카이와 유현명 기수 안쪽에 4번 플래시데이와 이효식 기수 그리고 6번 닥터파이터와 정도윤 기수가 따라가고 바깥쪽에 11번 펫보이와 서승훈 기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번 고투더바랄라 다실바 기수 그 뒤를 따르는 가운데 7번 하데스와 유광희 기수 3번 벌마 에이스와 문세영 기수 가운데 위치한 2번 방탄의 전사와 우에다 기수 가장 뒤쪽에 8번 조이데이와 다나카 기수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마지막 코너도 지났고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선두 싸움 두 마리가 벌이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5번 오픈스카이와 유현명 기수 안쪽에 1번 레몬빛과 김태경 기수입니다. 300m 남은 직선주로 5번 오픈스카이가 아직 선두로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유현명 기수와 함께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오픈스카이 더욱더 거리차를 벌리면서 단독 선두로 달리고 있지만 뒤에서 10번 로맨스 블루와 김태현 기수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100m, 50m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픈스카이 그대로 결승선까지 질주하면서 데뷔전에서 데뷔승을 거둡니다. 오픈스카이 유현명 기수. 서울의 2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6등급 1400m 경주 2번 크레이지 창의 출발대 이탈이 크게 늦었습니다. 6번 금성 파워가 좋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7번 큐피드라이즈와 함께 1, 2위로 선두그룹 형성하고 3번 레이디 폭스가 안쪽에서 3위로 이때 바깥쪽 8번 탱그리가 4위에서 3위까지 노려납니다. 4번 이클립스 아너도 여기에 가세하면서 선두그룹 5마리가 격차가 크지 않고 바깥쪽에는 9번 머제스틱 위너도 여기에 가세합니다. 중하위권을 이끄는 말은 5번 에클레어스타 안쪽에 1번
3번 질풍 재즈와 바깥쪽에는 10번 내추럴 사운드, 최하위로는 2번 크레이지 창이 달리는 가운데 6번 금성 파워와 박으룬 기수가 안쪽에서 반마신 차선도 7번 큐피드 라이즈와 다비드 기수가 2위로 바깥쪽에 8번 탱그리와 9번 머제스틱 위너가 3, 4위로 안쪽에는 4번 이클립스 아너가 5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5위에서 4위까지 노르다운을 4번 이클립스 아너 여전히 안쪽 자리에 따라가고 있고 5번 에클리어스타고 격차 크지 않은 채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안쪽 3번 레이디 폭스 뒷선에는 2번 크레이지 창 10번 내추럴 사운드 최하위로는 1번 질풍 재즈가 달리는 가운데 직선주로에서 선두는 4번 이클립스 아너와 7번 큐피드 라이즈 두 마리가 맞붙기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4번 이클립스 아노와 헤리카심 기수 7번 큐피드 라이즈와 다비드 기수 두 마리가 맞붙습니다만 안쪽에서 서서히 앞서 나오기 시작하는 4번 이클립스 아노입니다. 4번 이클립스 아노가 서서히 격차를 벌려내면서 단독 선두로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7번 큐피드 라이즈 2위로 밀려나고 3번 레이디 폭스가 종반 3위까지 치고 나왔습니다. 4번 7번 3번 KTR 리그 출발합니다. 12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11마리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앞말들의 경주. 2번 모로가 다소 뒤쪽에서 출발하고 앞선에서는 3마리가 달립니다. 안쪽에 1번 블랙 질주와 다실바 기수, 4번 펜스타와 유현명 기수가 붙어있고 바깥쪽에 9번 탑드림과 최은경 기수도 함께 선두 그룹입니다. 그리고 바깥쪽에는 10번 컬럼비아 챔프 최시대 기수와 함께 탑드림 옆에 붙어서 4마리가 앞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뒤쪽 5위권. 안쪽에 3번 마리아스콜과 이성재 기수, 6번 슈프림퀸과 문세영 기수가 달리고 그 뒤에는 바깥쪽에 8번 글로벌 여자와 김어수 기수, 5번 청마황후가 따라가고 2번 모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가장 뒤쪽에 7번 조이준마가 위치한 가운데 선두권 3마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1번 블랙질주, 4번 펜스타, 9번 탑드림, 이때 인코스 노려보는 마리아스콜 직선주로 진입하면서 이제 앞만 보고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블랙질주 다실바 기수와 함께 첫 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앞서 달리고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 4번 펜스타 유현명 기수와 함께 따라가고 뒤쪽에서 6번 슈프림퀸 문세영 기수와 함께 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10번 컬럼비아 챔프 최시대 기수와 함께 바깥쪽에서 따라가는 사이 아직까지는 선두는 블랙질주입니다. 다실바 기수와 블랙질주, 1번 블랙질주가 계속 달립니다. 뒤쪽에서 10번 컬럼비아 챔프가 열심히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1번 블랙질주, 블랙질주와 컬럼비아 챔프 그리고 펜스타. 서울의 3경주 출발했습니다. 전체 고른 출발을 보인 가운데 안쪽에서 2번 아치 러너와 1번 러브 카우걸, 바깥쪽으로 4번 우아센과 5번 핑크 윈드, 외곽에 9번 금악 진주 5마리가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6번 디아나도 바깥쪽 서서히 4위권까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부터 6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박빙의 선두 접전 속에 선두는 우아센입니다. 빅투아르 기수와 함께 선두로 나서고 바깥쪽에서 디아나가 2위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안쪽에는 러브 카우거리, 헤리카심 기수와 함께 3위권 달리고 있습니다. 이 세 마리 선두 그룹, 이마신 뒤에서 아치 러너와 바깥쪽으로 핑크 윈드 두 마리가 4, 5위권 형성하고 있고 중하위권에는 서머 파티와 함께 9번 금악 진주, 가장 뒤쪽으로 자이언트 포스 그리고 하위권의 두 마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우아센과 바깥쪽 디아나 두 마리의 격차 반마시장까지 좁혀졌습니다. 우아센이 안쪽에서 근수하게 앞서면서 직선주로에 먼저 접어듭니다. 바깥쪽에서 역전을 노리는 디아나 이상규 기수입니다. 우아센이 이제 1마시차 앞서나가기 시작했고 바깥쪽 2위를 지키는 6번 디아나, 안쪽에서는 1번 러브 카이골이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단독선도 이제 격차 3마시장까지 벌리기 시작하는 우아센입니다. 빅토아르 기수와 함께 4번 우아센이 단독선도 2위는 러브 카우걸로 바뀌었습니다. 헤리카심 기수 1번 러브 카우걸, 안쪽으로는 2번 아치러너도 주입해 나오고 있습니다. 우아센의 단독 선두 우아한 걸음으로 우아센이 빅토아르 기수와 함께 이번 경주 여유있게 우승을 가져갑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4경주 시작됐습니다. 1300m 11마리의 질주입니다. 가장 끝에 있는 3마리, 11번 곤조아리와 정도윤 기수, 10번 희망가람과 최상현 기수, 9번 브리도이저드와 서승훈 기수가 앞서 달리고 있습니다. 5번 메타프린세스와 8번 브라운펠커는 다소 뒤쪽에서 출발하는 뒷직선 주로입니다. 서승훈 기수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는 브리도이저드가 앞서 달리고 있으면서 첫 번째 코너를 지나고 있습니다. 첫 승에 도전하는 브리도이저드, 서승훈 기수와 네 번째로 호흡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브리도이저드가 앞서고 뒤쪽에서 10번 희망가람과 최상현 기수, 그리고 안쪽에 2번 로드투어리어와 문세영 기수, 바깥쪽에 11번 곤조하리와 정도윤 기수가 선두를 뒤쫓고 있는 가운데 4번 오늘 이 순간 유현명 기수와 함께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 6번 논스톱 듀티와 이성재 기수, 5번 메타프린세스와 진겸 기수가 쫓아가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코너 지났고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9번 브리드 위저드가 앞서 있습니다. 단독 선도 잡고 있는 브리드 위저드, 하지만 바깥쪽에 10번 희망가람이 따라붙고 4번 오늘 이 순간도 돌아나오면서 선두권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두권 5마리가 함께 달립니다. 가장 바깥쪽에 4번 오늘 이 순간이 유현명 기수와 함께 앞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2연승에 도전하는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2연승 달성할 수 있을지, 직선주에서 단독선두 더욱더 거리차를 벌리면서 오늘 이 순간 연승을 가져가는 순간입니다. 이어서 브리도 위저드. 국산 4등급 1300m 서울의 사경주 출발했습니다. 7번 파워풀 삭스가 뒤쳐졌고 안쪽 말들이 움직임이 좋습니다. 4번 우르스칸과 1번 월드 셰너스 두 마리가 먼저 앞서 나오면서 선두권 장악에 나섰습니다. 바깥쪽에는 9번 레전드 선이 3위권 따라붙고 10번 스파크 썬더와 11번 히트 파워 두 마리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질러 들어오면서 4, 5위권 형성해 있습니다. 5번 시선 집중이 중위권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쪽에 2번 더 페이버릿과 바깥쪽 6번 천마 평정, 하위 그룹에는 8번 올포 유어드림과 7번 파워풀 삭스가 뒤쳐져 있는 가운데 4번 우르스칸이 단독 선두 있대 바깥쪽 9번 레전드 선이 격차를 좁혀내고 안쪽에 1번 월드 셰너스와 11번 히트 파워까지 4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4번 우르스칸과 송재철 기수가 1과 2분 1마 신차까지 격차를 벌려내면서 단독 선두 유지한 채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4번 우르스칸과 송재철 기수 단독 선두로 직선주로 진입했고 안쪽에 1번 월드 셰너스와 이혁 기수, 바깥쪽에는 9번 레전드 선과 임다빈 기수입니다. 안쪽에서는 10번 스파크 썬더와 CCO 기수, 5번 시선 집중과 이상규 기수도 걸음이 돋보입니다. 4번 우르스컨과 송재철 기수 단독 선두 지켜내고 있고 1번 월드 셔너스를 추격하는 가장 한쪽 8번 올포 유어드림과 박태조 기수, 10번 스파크 썬더와 CCO 기수입니다. 4번 우르스컨은 선두 굳히게 나섰습니다만 빠르게 좁혀지는 격차입니다. 10번 스파크 썬더가 위협하면서 4번 10번 두 마리 격차 좁혀지면서 결국 결승선 통과할 때 10번 스파크 썬더가 4번 우르스칸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혀내면서 선두자리 위협해 나갔습니다. 1300m 국산 4등급 경주 게이트 열렸습니다. 부경 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말들이 1600m에서 승부를 펼칩니다. 4번 하늘의 뜸이 출발이 다소 더뎠습니다. 안쪽에서 3번 스카이 그릿 움직임이 초반 좋습니다. 그 바깥쪽으로는 7번 비트 드래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3번 7번 두 마리가 앞서 나오고 있고 바깥쪽에서 11번 포스트맨이 자리하고 그 뒤를 6번 차밍 에이스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정도윤 기수와 함께하는 3번 스카이 그릿 반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7번 비트 드래곤과 11번 포스트맨이 2, 3위로 따르고 6번 차밍 에이스와 9번 백투 더 챔피언이 4, 5위로 그 뒤를 8번 남도율 등 1번 날라, 2번 강서저령, 4번 하늘의 뜸 순으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3코너 돌고 있습니다. 선두는 3번 스카이 그릿, 정도영 기수와 함께하는 3번 스카이 그릿이 유지하면서 곡선주로 안쪽을 차지하고 있고 변함없이 바깥쪽 두 마리 7번 비트 드래곤과 11번 포스트맨이 3번 스카이 그릿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가운데 6번 차밍 에이스가 4위, 그 바깥쪽으로 9번 백투더 챔피언이 5위로 따르고 2번 강서재령, 1번 날라, 8번 남도일 등 4번 하늘의 뜸이 그 뒤를 추격하면서 4코너 돌아 결승선 향하는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직선주로 진입하면서 3번 스카이그립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바깥쪽에서 치고 나오는 7번 비트드래곤과 11번 포스트맨이 선두 싸움을 펼치는 가운데 외곽에서는 9번 백투더 챔피언도 가세하고 안쪽에서는 6번 차밍에이스까지 7번, 11번, 9번, 6번 4마리 4파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6번 차밍에이스, 한가운데 11번 포스트맨,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9번 백투더 챔피언입니다. 3마리 3파전 치열합니다. 바깥쪽 9번 백투더 챔피언, 진겸기선 함께하는 9번 백투더 챔피언, 안쪽에서는 11번 포스트맨과 6번 차밍에이스, 6번 11번 11번 6번 1400m 국산 4등급 서울의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9번 서울 최강자가 빠르게 선두권에 나서고 1번 트로트 퀸도 여기에 가사면서 1번 트로트 퀸과 9번 서울 최강자, 8번 캡틴 타임, 7번 주몽천하까지 4마리가 앞서 달립니다. 10번 라운더 찰리와 안쪽에는 4번 PNSI, 5번 남산무정이 중하위권 이끌고 2번 마이칸과 3번 땡큐대천, 6번 드론킬러 등이 하위권 형성해 있습니다. 1번 트로트 퀸과의 격차 4분의 3마 신차까지 좁히는 7번 주몽천하와 박
아까 쭉 9번 서울 최강자 세 마리가 앞서 있고 안쪽에 10번 라운더 찰리가 4위로 따라갑니다. 8번 캡틴 타임이 바깥쪽 5위로 따라가는 가운데 6번 드론 킬러와 5번 남산무적이 중위권을 하위 그룹에는 4번 PNSI와 3번 땡큐대천 2번 마이칸입니다. 선두는 여전히 1번 트로트 퀸과 조인권 기수입니다. 반마신까지 격차를 좁히는 7번 주봉천하와 푸르칸 기수 바깥쪽에는 9번 서울 최강자와 이혁 기수 이때 외곽에는 8번 캡틴 타임과 김용근 기수가 서서히 올라서면서 10번 라운더 찰리도 여기에 가서면서 5마리가 격차 크지 않습니다. 1번 트로트 퀸과 7번 주몽천하 그 두 마리 사이 긴공간을 노리는 10번 라운더 찰리와 정우주 기수입니다. 10번 라운더 찰리와 정우주 기수가 서서히 선두로 올라서는 가운데 8번 캡틴 타임과 김용근 기수 이때 외곽에는 6번 드론 킬러와 CCO 기수입니다. 7번 주몽천하까지 여기에 가서 하는 가운데 10번 라운더 찰리가 1마신 이상 벌려내면서 선두 무치게 나서 있고 바깥쪽 6번 드론 킬러가 위협해 나옵니다. 10번 6번 두 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10번 라운더 찰리와 6번 드론 킬러 3위로는 8번 캡틴 타임이 따랐습니다. 부산 경남 6경주 출발했습니다. 혼합 4등 금발들의 1200m 승부입니다. 고른 출발을 보여주는 가운데 한가운데서 5번 영광의 탱크 그 바깥쪽 7번 나이스 데이 두 마리가 선행을 노리고 나오고 안쪽에서는 2번 삼바스텝과 3번 골드로즈까지 가세하면서 5번 7번 2번 3번 네 마리가 큰 거리차 없이 뭉친 채로 3코너에 진입하고 그 뒤를 11번 킹애니데이와 4번 BK제나 9번 브리도 프린스 10번 포켓밀리언 등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곡선주로 안쪽을 차지하고 있는 말은 2번 삼바스텝입니다. 그 바깥쪽에서 근소한 거리 잡서 나오기 시작하는 말이 5번 영광의 탱크 5번 2번 두 마리의 선두 싸움 그 뒤를 3번 골드로즈 7번 나이스데이 11번 킹애니데이 안쪽에서는 4번 BK제나 다시 바깥쪽 10번 포켓밀리언 등이 따르면서 결승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앞서 있는 2번 삼바스텝입니다. 최은경 기수와 함께하는 2번 삼바스텝 바깥쪽에서는 김동현 기수와 못 맞추는 5번 영광의 탱크 안쪽을 파고드는 9번 브리도 프린스입니다. 2번 9번 5번 3마리 3파전 안쪽에 있는 9번 브리도 프린스 최시대 기수와 함께하는 9번 브리도 프린스가 앞서 있던 말들 모두 따라잡고 단독 선두로 올라서 있습니다. 2위권과 거리차 여유 있습니다. 9번 브리도 프린스가 가장 앞서 있는 건데 5번 11번 등이 2위권에서 접전입니다. 9번 말이 가장 앞섰고 그 뒤를 5번 영광의 탱크와 11번 킹앤이데이 따랐습니다. 9번 브리도 프린스 출발대 열리고 국산 3등급 1600m 서울의 6경주가 시작됐습니다. 한가운데 다프네가 빠른 출발 안쪽에서는 1번 스터닝 스카이 2번 라운 아메리칸 바깥쪽으로 8번 벤칼 프린세스가 빠르게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선행은 안쪽 유일한 3세마 스터닝 스카이입니다. 2연승을 달려온 경부대로의 자마 스터닝 스카이가 안쪽에서 단독 선두 2위는 라운 아메리칸입니다. 2번 김성현 기수입니다. 바깥쪽으로 8번 벤칼 프린세스가 CC1 기수와 함께 3위까지 따라붙었고 안쪽에서는 6번 월드 레이서가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다프네가 다비드 기수와 함께 5위권 뒤쫓습니다. 이제 뒤직선주로 중반을 벗어났습니다. 계속된 선두 유일한 3세마 스터닝 스카이가 여유있게 경주 이끌면서 길게 늘어지는 전개를 보이면서 이제 3코너 진입하고 있습니다. 스터닝 스카이와 바깥쪽 라온 아메리칸 두 마리 격차는 1마신차 여기에 다시 1마신차로 바깥쪽 3위로 따라붙고 있는 벤칼 프린세스입니다. 안쪽에서는 월드레이서가 이제 4위권으로 바깥쪽 9번 매지가워 여기에 5번 다프네까지 6마리 앞서면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스터닝 스카이와 바깥쪽 라온 아메리칸 두 마리의 격차가 목차까지 좁혀졌습니다. 바깥쪽을 도는 벤칼 프린세스도 이제 반마시차로 추격해 나오면서 3마리의 격차 좁혀지면서 4코너를 선에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스터닝 스카이가 안쪽에서 1마신차 앞서 있는 가운데 이제 바깥쪽에서 치고 나오는 8번 벤칼 프린세스 CC1 기수와 함께 그리고 안쪽에서는 9번 매지가워 임다빈 기수 매지가워가 뒤심을 발휘하면서 1번 스터닝 스카이의 뒤를 쫓아서 안쪽에서 2위까지 올라섭니다. 9번 매지가워와 바깥쪽 스터닝 스카이 두 마리의 접전입니다. 매지가워의 역전 반마시차 앞섭니다. 매지가워와 바깥쪽 스터닝 스카이 여기에 벤칼 프린세스 게이트 열렸습니다. 퀸즈투어 SS의 마지막 관문 KNMB입니다. 바깥쪽에 10번 연희일출 출발 좋습니다. 한가운데서는 6번 카르페 바벨입니다. 그 안쪽으로는 관심마인 3번 즐거운 여정이 따라붙습니다. 6번 3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8번 레이디 베이더와 5번 원더풀 슬루 4번 러블리 K가 선입권을 형성해 있습니다. 다나카 기수와 호흡을 맞추는 6번 카르페 바벨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말은 5번 원더풀 슬루 8번 레이디 베이더 그리고 관심을 모으는 3번 즐거운 여정이 경주 중 잠깐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뒷직선주로 해서 이제 3코너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6번 카르페 바벨 바깥쪽에 5번 원더풀 슬루와 8번
레이디 베이더, 그 뒤를 3번 즐거운 여정과 10번 연일 출따르고 강서 자이언트, 1번 강서 자이언트가 6위권에 그 뒤를 11번 참 좋은 친구, 4번 러블리 케이, 9번 라온 포레스트, 7번 옐로우 캣이 따르고 있습니다. 3코너에 이어 4코너 돌고 있습니다. 선두는 여전히 6번 카르페바벨, 바깥쪽에 5번 원더풀 슬루와 8번 레이디 베이더가 거리차 바짝 좁히고 그 뒤 3번 즐거운 여정이 추격하면서 결승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직선주로 진입하면서 원더풀 슬루가 카르페바벨을 넘어서면서 선두로 올라서 있습니다. 문세영 기수와 원더풀 슬루 선두입니다. 바깥쪽에서는 레이디 베이더가 따라붙습니다. 원더풀 슬루, 문세영 기수와 원더풀 슬루가 2위권과의 거리차를 점점 벌려나가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강서 자이언트가 따라붙고 안쪽에서는 라운 포레스트입니다. 원더풀 슬루 아직까지 여유 있습니다. 문세영 기수와 원더풀 슬루 가장 앞서 있습니다. 강서 자이언트가 2위로 선두는 원더풀 슬루입니다. 원더풀 슬루가 퀸즈 투어 SS 마지막 관문 KNMB에서 즐거운 여정에게 서력합니다. 혼합 4등급 1800m 서울의 칠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한가운데 스톤브레이커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CC1 기수와 함께 자연스럽게 선흥에 나서고 있고 바깥쪽으로 빛나는 질주, 7번 빛나는 질주가 바깥쪽 이때 외곽에서 빠르게 치고 나오는 9번 비전 파워가 안쪽 두 마리를 모두 제치고 선두 자리를 뺏어내고 있습니다. 1코너 선회하면서 선두는 비전 파워로 바뀌었습니다. 2위로 뒤쫓는 스톤브레이커, 두 마리의 격차는 3마신 차로 벌어져 있습니다. 바로 뒤쪽에 8번 메디슨 마운틴과 바깥쪽으로 7번 빛나는 질주, 두 마리가 3, 4위권 따라갑니다. 선두 비전 파워가 빠르게 경주 이끌면서 길게 늘어지는 전개 속에 선두 그룹은 이제 2코너를 선회해서 뒷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선두 그룹과 4, 5 마신차 격차를 보이면서 중간 그룹 1번 데블케이가 이끌고 있습니다. 1번 데블케이가 5위, 2번 천군이 6위입니다. 하위권에 3번 티즈 에너지와 5번 홀리데이 참이 뒤쫓습니다. 이제 뒷직선주로 중반을 벗어났습니다. 여전히 정정희 기수 한 장의 비전 파워가 단독 선두로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스톤브레이커 CC1 기수와 함께 계속해서 2위를 지켜가고 있고 안쪽으로는 메디슨 마운틴과 박태종 기수, 바깥쪽으로는 7번 빛나는 질주와 김효정 기수가 계속해서 3, 4위를 지켜내면서 9번 비전파워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3코너를 돌기 시작합니다. 비전파워와 격차를 좁혀나오기 시작하는 2위권 말들입니다. 스톤브레이커와 안쪽에 메디슨 마운틴 두 마리가 9번 비전파워의 뒤쪽에서 격차를 좁히면서 이제 3마리의 격차가 바마시차까지 좁혀지면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비전파워를 위협해 나오는 바깥쪽 스톤브레이커 CC1 기수와 함께 바깥쪽 선두자 자리를 누르면서 이제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선두는 이제 스톤브레이커로 바뀌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안쪽에 비전파워를 따라잡기 시작하는 스톤브레이커, 안쪽에서 2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비전파워입니다. 8번 메디슨 마운틴은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단독 3위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스톤브레이커 CC1 기수와 함께 바깥쪽에서 이제 1마신차, 2마신차 격차 벌리면서 스톤브레이커의 시원한 압승입니다. 4번 스톤브레이커, 안쪽 9번 비전파워가 2위 자리를 지켜냅니다. 부경 8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4등급 말들의 1800m 승부입니다. 안쪽에서 2번 위대한 선택 좋은 출발을 보여줬습니다. 그 바깥쪽 4번 로겐드롤, 그리고 바깥쪽 8번 장산디파이까지 2번 4번 8번 3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1코너 진입했고 6번 마운틴 데디와 9번 천마하서, 10번 여수 토네이도 순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나가는 말은 4번 로겐드롤입니다. 최상현 기수와 함께하는 4번 로겐드롤이 가장 앞서 있고 그 바깥쪽으로 관심을 모으는 8번 장산디파이가 2위로 따릅니다. 4번 8번 두 마리 1마신 이내의 접전, 그 뒤 안쪽에서 2번 위대한 선택이 자리하고 다시 바깥쪽으로 6번 마운틴 데디, 9번 천마하서, 7번 레이디 골든이 따라붙고 5번 스타드래건과 10번 여수 토네이도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11번 천년의 구름이 바깥쪽에서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고 하위권에서는 10번 여수 토네이도와 함께 1번 원더풀 보브캣, 3번 퍼스트파크가 따르고 있습니다. 뒷직선주로 해서 3코너 진입합니다. 선두는 4번 로겐드롤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바깥쪽 변함없이 8번 장산디파이가 바짝 따라붙고 6번 마운틴데디도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4번 8번 6번 3마리가 앞서 있고 2번 위대한 선택과 9번 천마하서, 7번 레이디 골든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근석이 앞서 나오기 시작하는 8번 장산디파입니다. 안쪽에 4번 로겐드로를 넘어섰습니다. 8번 장산디파이가 가장 앞선 채로 가장 먼저 결승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8번 장산디파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6번
마운틴 데디가 따르고 안쪽에서는 4번 록앤드롤과 2번 위대한 선택입니다. 선두는 8번 장산 디파이, 다나카기 수업을 맞추는 8번 장산 디파이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4번 록앤드롤과 2번 위대한 선택이 2위권에서 접전을 펼치는 가운데 그 뒤 9번 천마서와 11번 천년의 구름 따릅니다. 선두는 8번 장산 디파이, 8번 장산 디파이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8번 장산 디파이의 안쪽에서 4번 록앤드롤과 2번 위대한 선택 따랐습니다. 출발대 열렸습니다. 2등급의 1400m 8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8번 이스트반이 출발이 좋았습니다만 안쪽에서 빠르게 선행을 노리는 1번 승부사입니다. 1번 승부사가 선두에 나서고 2위권 안쪽으로 3번 장산 포이즌, 바깥쪽으로는 8번 이스트반이 따라 붙어 있습니다. 그 뒤에 4번 타우루스퀸이 4위까지 올라왔고 5위는 6번 모닝힐, 7위는 외곽에 9번 썬드래곤이 모습을 보이면서 서서히 선두권에 가담해 나오고 있습니다. 선행은 승부사, 바깥쪽으로 이스트반 두 마리, 여기에 썬드래곤이 3위까지 올라섰고 안쪽으로 3번 장산 포이즌과 4번 타우루스퀸, 6번 모닝힐이 팽팽하게 3, 4, 5위권, 4, 5, 6위권을 형성해 있습니다. 이제 3코너 중반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승부사는 계속해서 1마신차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이스트반, 여기에 계속해서 썬드래곤이 외곽을 돌고 있고 안쪽으로는 장산 포이즌, 한가운데는 모닝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타우루스퀸과 이제 7번 금빛마도 7위권의 모습을 보이면서 4코너를 선에 직선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1번 승부사가 직선주로에서 아직까지 3마신차 우세의 단독 선두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승부사가 오랜만에 시원한 선행에 나서서 경주를 계속해서 시원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단독 2위는 3번 장산 포이즌, 승부사와 장산 포이즌 두 마리의 격차는 4마신차. 이제 바깥쪽으로 금빛마가 종반 뒤심을 발휘하면서 바깥쪽 3위권에서 2위권 도약을 꿈꿔나오면서 바깥쪽 금빛마가 2위로 올라설 듯 선두는 승부사입니다. 승부사와 금빛마, 장산 포이즌. 게이트 열리고 서울의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1등급 말들의 1800m 승부입니다. 바깥쪽에서 8번 나홀 스나이퍼 초반부터 바깥쪽에서 치고 나면서 선행을 노립니다. 안쪽으로는 4번 장산 몬스터와 2번 티즈 바로우즈가 따라 붙고 있습니다. 외곽으로는 5번 마이티 뉴와 6번 노던 타임이 치고 나면서 2위 그룹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편하게 선행에 나서 나홀 스나이퍼, 안쪽으로는 티즈 바로우즈, 바깥쪽으로는 장산 몬스터와 노던 타임이 따라 붙으면서 2, 3, 4위권 형성했습니다. 5위는 1번 마이티 굿, 6위는 5번 마이티 뉴입니다. 이제 중하위권에는 3번 브리가디어 제너럴과 바깥쪽 7번 소울메리트, 하위권에 9번 우리와 10번 치프 인디가 뒤쫓습니다. 가장 뒤에 11번 황금 럭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뒷직선주로 3분의 1 지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8번 나홀 스나이퍼 여유있게 1마신차가 우세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김용근 기수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서 세 번째 호흡을 맞추면서 2000m 우승을 거뒀던 나홀 스나이퍼, 여기에 바깥쪽 4번 장산 몬스터가 2위까지 올라섭니다. 안쪽으로는 티즈 바로우즈가 계속해서 나홀 스나이퍼의 뒤를 따라가면서 3위, 6번 노던 타임 바깥쪽 4위, 이제 5번 마이티 뉴가 5위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여유있게 경주 이끌고 있는 나홀 스나이퍼와 김용근 기수입니다. 2위권 3마리의 격차가 좁혀집니다. 티즈 바로우즈가 이제 나홀 스나이퍼의 오른쪽 자리를 노리면서 2위까지 진출해 나오고 있습니다. 3위는 바깥쪽에 노던 타임이 올라서면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직선주로에 먼저 접어든 나홀 스나이퍼 격차 2마시차 앞서 있고 바깥쪽에서 티즈 바로우즈가 조금씩 격차를 좁혀 나옵니다만 나홀 스나이퍼가 더욱더 힘찬 걸음을 발휘합니다. 바깥쪽 티즈 바로우즈의 걸음도 만만치 않습니다. 나홀 스나이퍼와 티즈 바로우즈 두 마리 싸움으로 좁혀졌습니다. 나홀 스나이퍼가 버티는가, 바깥쪽 치고 나오는 티즈 바로우즈의 역전입니다. 티즈 바로우즈가 송재철 기수와 함께 바깥쪽 역전에 성공하면서 안쪽 나홀 스나이퍼가 2위, 여기에 6번 노던 타임이 3위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님 초보임? 이 경마를 접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커뮤니티, 경마왕. 경마왕의 장점은 인기도라는 게 있죠. 근데 이 경마왕의 인기도 분석난은 거의 정확해요. 어떤 말들이 인기를 몇 프로나 끌고 있을지 다 그래프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